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 입술에 괜찮은 느낌이 떨리.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아리가또. 단판 파밍 상전 판매가 기준 10만 루블당 1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기여. 애들 왜 이렇게 여기 주변에서 싸우니? 뭐야? 두 명이네. 아, 팔로 감사합니다. 총알 다 썼네. 아, 이거 리코일 안 낮추는 거구나. 반동. 아, 아 미친 게임 진짜. 리코일 안 낮춘 게 아니라 개머리판이 접혀 있었어. 안 접혀 있는데 언폴드 돼 있었어. 아, 진짜 미쳤어. 어쩐지 반동이 미쳐 날뛰더라고. 왜 이렇게 반동이 심하지? 이러면서 사는데. 개머리판에 접혀 있었어. 이러니 아스팔 치고 반동이 무슨 80이 넘어가네. 아, 어쩐지 너무 반동이 심해서 너무 힘들었어. 나 왜 이렇게 총이 반동이 심하지? 이러면서 게임했는데. 뉴비라서 다행이지. 뉴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일단 가방 겹치기 시전에. 얘가 좀 더 잘하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얘가 더 고래비겠구나 하고 있었어.
쟤는 유비인 게 너무 티가 심하게 팍팍 났고. 이거 반값 하면 4,000원? 시간당 1,000원? 에바야, 2,000원. 이거 1,000원대. 총알 괜찮은 거면 이거 한 탄창에 한 3,000원 되려나? 아, 진짜. 돈안 돼. 열쇠가 희망이다. 나에겐 이제 남은 거 열쇠밖에 없어. 이제 남은 건 열쇠뿐이야. 일단 주워 가긴 하자. 이런 거막 1,000원, 2,000원 생각할 거야. 지금 미션 중이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좀 해드리면, 지금 상점가로 100루블당 10원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뭐 200원 하면, 오, 이건 그래도 좀 가격 될것 같아. 필터는 뭐 한 10,000원 할것 같고, 렉 배터리 괜찮지. 이거 모르겠다. 얼마 할지. 일단 제가 시세를 전혀 모르겠어요. 아는 게 있긴 한데, 상점가 시세를 전혀 모르겠어. 필터는 경매가고, 경매가 말고 상점가요. 저기요, 선생님들. 경매가는 저도 알아요. 아저씨들, 경매가 나도 알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점가예요, 상점가. 제가 필요한 정보는 상점가예요. 상점가로 진짜 칸당 1,000원도 안 나온 거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플리마켓 말고 아줌마한테 팔았을 때 마크키 됐다. 요거 못해도 4만원. 마크키 한 45,000원? 내가 알기로 45,000원. 됐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4,000원. 그리고 뭐 이런 거한 1,000원씩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독택 CK스 안에만 있는 걸로도 한 7,000원, 6,000원 번것 같다. 마크키 25,000원이라고? 아이씨. 와이어 이런 거돈안 되지 않았나? 아까 얼핏 봤을 때 와이어 돈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돈안 되고. 열쇠가 희망이다. 열쇠가 희망이야. 와이 얼마야? 상점가? 캐슈나님 아이요? 아, 이거 돈안 되던데. 드릴 얼마가? 와이어 1,800원? 현실 돈으로 그러면 얼마야? 180원? 내봐야. 호스 한 몇천 원할 것 같고. 호스 9,000원이라고? 오, 대박. 그럼 900원이네? 아, 왜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들으니까 별로지? 현실 돈 900원이라니까 갑자기 의욕이 확 죽는데? 열쇠, 열쇠만 답이다. 쓸데없는 거 줍지 마. 정크박스 들고 왔어야 했다고? 그러게. 맞네. 정크박스를 들고 왔어야 했네.
통 가져다 파는 게 돈. 오, 튜브! 이거 비싼 거임. 튜브 12,000원. 그러면 현실 돈 1200원. 아, 티끌모아 태산이라지만 이거 3,000원. 왜 이렇게 갑자기 1200원이라고 하니까 의욕이 사라지지? 너트 테라피 700원? 버려. 튜브가 12,000원이라고. 근데 1200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360원. 와이어도 구려. 맞아. 그래서 지금 버릴 준비하고 있어요. 볼트도 싸다고? 아이씨, 아니 왜 이렇게 싸지? 볼트도? 팔로 감사합니다. 아, 전자제품. 자고로 전자제품이 짱이야. CPU. 튜브. 제발 튜브요. 볼트 750원이라고? 아, 에반데. 자, 그러면 우리 청소를 좀 해보죠. 파츠 얼마예요?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너무 싸니까 무조건 버리라고 해주세요. 이거는 도저히 돈이 안 되니까 천 원도 안 된다. 플러그가 8,300원이야? 그 뼈조각이 생긴 거? 아, 진짜? 모두 테라피스트? 아니, 테라피스트한테 팔리는 건 테라피스트 파는 거지. 전구 1,000원. 상정가 기준은 얼마 잡아야 되냐고? 모르겠어. 버려. 릴레이 7,000원, 오케이. 엘리트 상점권 8,700원. 엘리트 없잖아. 엘리트 아니야. 오, 엘리트 나왔어.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트 줄지? 요 테이프 얼마예요, 테이프? 테이프 정리해야 될 거거든? 그니까 테이프 1,500원? 그럼 현실 돈 150원? 꺼져. 꺼져. 엘리트 2개 케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드릴 그리고 파츠, 외품 파츠,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 좀 봐주세요. 이거 뭐 얼마 하려나? 외품 파츠 10,000원, 드릴 15,000원. 오케이, 가져가. 그러면 요거 드라이버 같은 거, 회색 드라이버 그리고 렌치. 워터필터 있었다고? 아, 진짜? 아, 아닌데? 헛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도 젠이 되네? 나 몰랐어. 나 이 자리도 젠이 되는지 몰랐어. 저 지점에 스폰이 되는지 전혀 몰랐어. 커피는 꽤 비쌀 것 같아. 이브프로펜 얼마려나? 자 이제 봐주셔야 되는 거. 이브프로펜 12,000원? 이거 건파우더 두 개. 커피 11,000원. 그니까 커피는 괜찮아. 릴레이 괜찮다 했고, 이거 니퍼도 한 몇천원 했던 것 같고. 빨강 8,000원, 파랑 3,000원? 300원? 아씨. 이거 얼마야? 옷 털었던데 MY 아니었냐고? 옷 털었던데? 옷 털었던데? 여기? 오 진짜네? 2,3천원? 이거 16,000원? 그러면 기준을 좀 잡자. 16,000원이면 8,000원. 칸당 8,000원. 오늘부터 1일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보자. 이게 몇 칸짜리냐면 35칸에 이게 18칸. 그리고 먹을 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4칸은 빼고 그 53칸이란 말이야. 칸당 500원을 벌면 26,500원. 상점가 칸당 1,000원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칸당 상점가로 10,000원이 돼야 되는 거야? 아, 그건 좀 불가능한데. 열쇠가 희망이다. 잡템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자. 잡템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열쇠가 희망이다. 이게 아 이거 말고 그 뾰족한 플러그 말한 거지. 오 튜브 나이스. 칸당 10,000원이 넘는 셈이다. 12,000원. 14,000원이 아니라 12,000원 아니야? 12,800원인가 하지 않았나? 내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튜브가 테라피가 12,800원? 14,000원? 오케이. 그럼 이거 얼마, 이거 얼마죠? 핸드 드릴? 자, 핸드 드릴. 이거 얼마죠? 45,000원? 자, 그러면 뭔가를 좀 버립시다. 이거 얼마 안 하고, 이거 얼마 안 하고. 알칼리도 얼마 안 하겠지?
42,000원? 오케이. 알칼리 7,8,000원? 오, 버리면 안 되겠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라운드 플레이어스 헤네들이 4,500원? 오케이. 제발 열쇠 메디스 4,500원 4,800원 3,300원 330원 꺼져. 이것도 얼마 안 한다지? 한 4,000원 한다지? 3,000원 300원이네 그러면. 상정 경매가 말고 상정가 말하는 거예요. 렌치 좀 알아봐 주세요. 렌치 이거 파란 이거랑 이거 둘 다 톤 안 될 것 같거든. 렌치 260원. 상정가 100원당 10원. 제발 참기름통 9만원짜리 주세요. 9,000원. 돈 안 되지. 지금 그래도 튜브 여기다 모셔놨잖아요. 생각해 SPU군 지금 여기다 놓을 게 아니라 지금 내 탄창 안에 넣어야 되네. 생각하고 그러네. 여기 놓을 때가 아니잖아. 지퍼? 이거 한 2,000원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돈 안 되는 거 저한테 버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경매가가 아니라 상정가예요. 아줌마한테 팔 때. 여러분들 제가 시세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란 거 아시죠? 누구보다 잡템을 많이 갖다 판 사람이에요. 이거 한 2만원?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플리마켓 가격은 누구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면 잘 알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4,500원이라고? 아, 개극혐이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 털고 여기 털고 온 거지. 상점가는 모르겠으니까 너무 어려워. 열쇠만이 희망이야. 열쇠! 그렇지. 이거 뭐지? 이멀감 열쇠. 이거 9만원 정도 하는 거네. 경매가론. 상점가는 모르겠다. 경매가는 9만원 정도 하는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것도 꽤 비싼 거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설레와는 얼마일까? 아줌마한테. 아 이거 3,000원밖에 안 해? 설레와가 9,000원 좀 한다고 아줌마한테? 그럼 900원이잖아. 어, 그럼 이거를 버리지 말고 이거 900원으로 써. 칸당 500원 가까이 되면 일단 주워가. 지금 칸당 500원이 필요해.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몇백원밖에 안하던데. 몇천원? 3,000원이던데 3,000원. 세상에 내일을 거르는 상황이 올 줄이야. 내일을 내가 거르는 순간이 올 줄이야. 뭔가 궁금하다. 그니까 파란 기름도 14,000원밖에 안 해. 내 이미 알아봤어. 꼭 열쇠가 꽂힐 것 같이 생겼네. 보니까 아줌마한테 팔았을 때 돈 되는 게 또 생각났어. 12,000원이라고? 오 그렇구나. 오씨 기름통 두 개가 나왔네. 기름통 두 개를 걸러야 된다고? 별 이상한 미션을 받아가지고 기름통 두 개를 걸러야 돼. 아 어이가 없네. 기름통과 네일을 걸러야 되는. 혹시 어저께 그분인가? 아니겠지? 어저께 지갑 털린 다음에 부들부들 삼정가루 한번 맞아봐라. 오, 오 이거 괜찮지 않나? 가격? 드릴 뭐랑 바꿔야 될까? 3만? 드릴 얼마냐? 드릴이 12,000원인가? 하지 않나? 그니까 12,000원인가 했던 것 같던데 내 기억에. 그치 12,000원 15,000원 그 사이쯤 되지. 14,000원? 오케이. 1,400원이란 거 아니야? 현금화로 찍히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3,200원짜리 모터. 여기서 비싼 무기가 또 안. 제발 비싼 무기 부스스. 아스발. 제발 비싼 열쇠. 키방키.
제가 비싼 열쇠. 밀리터리 체크포인트 키. 아이씨. 체포키. 체포키! 체포키! 마지막 열쇠 체포키 제발요! 수류탄이 얼마지? 수류탄으로 바꾸어서 팔면 되지 않을까? 아휴. 그러면 한당 500원 가까이 되긴 하네. 여기 기름통 4개를 걸렀네. 탈로 감사합니다. 기름통을 총 4개를 걸렀어. 내가 열쇠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금고야, 금고. 코딱지 집에서 금고를 털면 거기서 롤렉스, 비트코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루블이 나오더라도 칸당 10,000원이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1,000원이야. 뭐야? 아이씨, 초콜릿 아줌마한테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자리가 없다. 362화? 버려. 열쇠! 알칼리 630원? 두 칸에? 애매하네. 제발 황금 사자상 뭐 이런 거. 어? 골드체인 괜찮고. 골드체인 2,800원? 오케이. 좋았어. 루블이 칸당 1,000원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제발 CPU 뭐 그래픽카드 택도 없고.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USB가 상장가로 60,000원대가 되네. 아 USB 레드카드가 일회용이면 어떤 미친놈이 2,200만원 주고 사겠어요.
달러 같은 거 잘 얹어놓더만. 제발 체크포키 체크포인트 키 잘 나오더만. 아 오늘따라 체크포키가 안 나오네. USB CPU 사자상. 야 장난하냐? 이건 아니지. 이제 마지막인가 이게?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트코인 GP코인 5만원? 나쁘지 않아. 5천원 벌었다. 지금 몇 분이야? 13분? 시간이 없네. 더 이상 욕심부리기엔 시간이 없네. 탈출구가 엄청 먼데. 금고? 피어보트 금고? 네, 시간 다 되면 죽어요. 이 시간이면 피어보트 스케버 갔을 것 같다고? 그건 맞아. 김장통 이 근처에 에이그. 티티가 제일 싸잖아. 시간만 한 20분 있었으면 내 리조트 털러 갔다. 컴퓨터방? 가볍게 헬스 리조트? 아니야 시간 없어. 무슨 헬스 리조트야. 빨리 집에나 가. 오늘따일은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제 저 여기서 돌아다니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구독상어 쿵쿵. 구독상어 쿵쿵. 도롱상어 쿵쿵. 앙 구독띠. 도롱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열쇠를 제외하고 들고 있는 것만 봤을 때 한 칸당 한 3,000원? 이럴 것 같아. 여기도 금고 있잖아. 그래서 칸당 한 300원? 그래서 한 50칸이었나? 그래서 칸으로 번 거는 한 15,000원? 열쇠 포함하면
갑자기 뛰어와. Ну иди сюда, попробуй меня трахнуть. Я тебя сам трахну, ублюдок. Хёнджин 맨날 만 원씩 잘 만들고 다니더니. 평소에는 만 원씩 잘 만들고 다니더니. 아니 평소에는 만 원씩 잘만 들고 다니더니. 오늘 생일은 맞다. 탄창 버리는 거 아니야? 탄창 왜 하나 안 버리지? 탄창 어디 갔지? 뒤쪽에? 하단 옆에? 요 경계선? 감사합니다. 왜 안 보일까? 풀숲 쪽에? 화단 옆에 바닥에 있다고? 여기 말하시는 거야? 어 잠깐 저기? 아씨 팔이 바로 나갔네. 아우 나는 시간 없다. 아니 왜 이렇게 스킬이 많이 꼬여. 아 몰라 탄창 그냥 버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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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왔어. 아우. 어디 가니? 오우 너무 밝아. 오 너무 밝아서 조준영이 안 보여. 너무 밝아서 조준영이 안 보인다. 5분 40초. 어, 근데 총알이 너무 없다. 이제 몇 발 안 남았어. 단발로 사야겠다. 빛이 켜져 있는 거야? 꺼져 있는 거야?
5분이면 로드 투 커스텀까지 뛰어갈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 스케보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근데 방금 렉이 걸렸어. 컴퓨터 스케보가 스케보로 지나? 예, 풀 이거는 이게 비트레이트가 트위치에서 제공하는 게 낮아서 그래. 그리고 지금 진통제 먹어서 깨지는 것도 있어. 진통제 먹어도 깨져. 아스발 20 한 3만원? 모딩하면 23만원 정도예요. 제 거만큼 모딩하려면. 감사합니다. 저희 수류탄을 하나 더 주면 되겠다. 수류탄이 나와야 될 텐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누가 열었네. 누가 열었네. 아, 이건 아니구나. 6만원. 오늘 페이를. 거기에 14,900원에 5,700원. 루블이 얼마 있었지? 14,000원 있었다고? 그러면
나누기 10을 하면 73,000원 되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두 개 뽑았지 뭐얌. 20만원 다 채울 줄 알았는데.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